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기조발제 1부, 2부 세션을 다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학술 세미나는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과 동남아에도 다 나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제 자체가 현안 문제이고 매우 관심을 끈 주제입니다만은 현장에 이 자리에 수적으로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지 마시고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신문에서는 한겨레, 인터넷 매체에서는 오마이뉴스가 보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똑같이 취재하고 보도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6시 반까지 저희가 시간입니다. 먼저 패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의 순서는 보시다시피 학계, 언론계, 정계입니다만은 또 세대별로도 다양하게 아까 최종수 박사가 발표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유권자, 복합적인 패널이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를 그래서 조남의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소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국 교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박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언론계에서 아까 이 세미나를 후원해 준 한겨레 신문사에서 백기철 논설위원께서 패널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철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정치 현장을 취재하셨고 정치부장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실온 칼럼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언론에 왕성하게 칼럼 집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법무장관을 지내신 천정배 전 의원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표학길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학계의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패널 구성은 순수 학자에서부터 또 언론 현장 취재한 언론인 또 정치권의 정말 최고위원 중진급 이상 인사들을 모셨는데요. 뭐 순수 학문적인 학술적인 토론도 아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현장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잘 진행을 하고 정리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참 좋겠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종합해서 아까 기조발제 1부, 2부는 학문적인 발제 발표였고요. 종합토론은 정말 현안 문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독자들, 유권자들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앞에 세션에서 나온 오늘의 이 학술 세미나의 그 중심 개념이랄까 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뭐 쌤의 논제가 그렇죠. 중민 이론의 차기 성찰이고요. 부제는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중민 한상진 선생님께서 만들었고 발전시켜 오신 중민 이론, 중도 진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중산층과 민중을 결합시킨 개념 아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80년대에 뭐 형성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중민 개념이야말로 복합적 유권자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탈이념 유권자층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심층 있는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80년대 세대, 486 세대, 기성 세대, 디지털 세대입니다. 정치적 세대에 관한 이론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특히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력 변수 역할을 하는 세대를 어떻게 구획하고 그 투표 행태를, 투표 양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정치 현상이지요.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를 구분했고, 시민정치 그 특징 현상 중에 하나로 안철수 현상, 뭐 일반적인 시민정치 그다음 좀 더 크고 넓고 특징적인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현상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후보 현상. 정주영, 문국현 후보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제3후보냐, 그것을 뛰어넘는 후보이냐, 아니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후보이냐, 지속 발전 가능한 정치 현상이고 후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탈이념과 민생정당을 유권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변신이랄까 혁신이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뭘로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몇 차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순번을 패널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사전에 토론문들을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한 5분 안팎으로 오늘의 하실 말씀을 패널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현상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미래를 창발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토론 내용을 먼저, 뭐 발제처럼 하셔도 좋고, 아까 앞에서 나온 발제문 발표와 연관시켜도 좋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자료집에 목차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나다 순서입니다. 김남국 선생님, 백계철 의원, 장덕희 선생님, 천정배 의원, 표혁길 선생님, 이런 순으로 좀 해주시고, 이따가 또 거꾸로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남국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상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회자분께서 첫 번째 라운드는 한 5분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와 정치에 관계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의 등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에서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 정치의 전문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여서
여론조사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결정을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갖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은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통계를 이용한 그 학문적인 연구들에 대해서요. 저는 물론 그게 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통계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통계는 소속감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을 지닌 어떤 무형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3개 또는 4개의 범주로 단순화시켜서 묶고 정치의 흐름과 정권의 향방을 알려줄 절대적인 기준으로 독립변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를 이용하고 통계를 해석하는 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작업 단계를 거친다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모든 연구의 시작은 시민들이 생활세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스토리로부터 출발해서 그 개개인들이 갖는 이야기들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통계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차이를 그 차이의 의미들을 이론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목표와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시민의식의 몇 가지 층위를 독립변수로 놓고 민주당의 실패나 한국 정치의 향방을 종속변수로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치는 단순히 실재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형의 어떤 집단을 상정하고 그들의 이해를 사후적으로 추수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 사회의 기존 세력 구조를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는 미시적이고 사소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뿐이고 구조나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 담론을 실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에 함몰된 정치가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한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과 정치 사법화 진행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 역할은 왜소해지고 정치가 역할을 법률가가 대신하고 정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사전에 결정돼야 할 일들이 법정에서 사후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보상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가장 창의적이야 하고 창조적이야 할 정치조차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라서 안의적이고 안일하고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결정들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정치 공동체의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평가받는 형성의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게감을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추수해서 시민들의 파편에 대한 이해를 쫓는 것, 거기에 그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공동선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철수의 등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3후보론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제3후보론을 뛰어넘어서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갖는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서 안철수의 등장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고 대의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해 갈수록 사실상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를, 우리가 선출한 정치 엘리트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역사는, 또 인류의 역사는 선출된 권력자들이 점점 더 시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그 거리가 아주 멀어졌을 때, 시민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자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포퓰리즘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진행될수록 정기적으로 포퓰리즘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포퓰리즘을 등장하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사람 대체로 두 가지의 매우 분명한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포퓰리스트들은 내가 당신들의 권력을 기득권자들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시민들에게, 시민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구호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장하는 방법이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명목적이 되고 껍질만 남게 되었을 때, 혹은 시민과 선출된 권력자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포퓰리스트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이런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도전을 무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거나 선동적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자 하고 애씁니다. 제도화는 안정성을 가져오지만 관념화되고 탈색될 때 그 적실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퓰리스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현대사의 큰 변화들은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에 4.5 혁명, 61년과 79년에 쿠데타, 80년에 광주항쟁, 87년에 노동운동, 2002년에 인터넷 혁명, 2004년에 총선의 낙선운동 등은 모두 제도 밖의 도전에 의해서 제도권이 긴장하고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조직된 기득권 세력이 시민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즘적 저항은 한국 정치의 축복이자 한계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의 등장 역시 기존 제도권의 긴장과 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축복이고, 포퓰리즘적 저항의 주체가 제도화의 주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안철수는 단순히 87년 이후 시작된 제3후보론보다는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적 그 긴장이 갖는 항상성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포퓰리스트적 저항이 거는 일반화된 쇠퇴의 길을 갈지, 아니면 포퓰리스트적 저항과 조직을 결합시켜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그 변화를 제도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한국 정치에 그가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할 관건일 것입니다. 노무현이 뛰어났던 점은 제도와 민주당이라는 조직과 그의 포퓰리즘적 구호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한 발칸형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발칸반도를 이야기할 때 발칸에서 계속된 내전과 분열을 그 동사화해서 발칸아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파괴와 분열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때로 구숙과 구악을 압축적으로 파괴해 줄 발칸형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목표 집단이 분화할 때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등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줄 제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쇠퇴와 포퓰리즘적 저항의 긴장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도전은 시민이 어떻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제하느냐와 시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선출된 대표자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대안은 참여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결국 국가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정당은 자신들이 파악한 시민들의 의식의 흐름과 이런 대안 사이의 길을 토론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은 참여민주주의 수혜자이자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복지 또는 체적의 국가 개입의 범위에 대한 기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미 포퓰리스트적 특징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조직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의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그 후 경쟁하고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의 시민을 더하는 민주당의 과제는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조직을 더하는 것은 심지어 모든 카리스마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권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루틴화해서 됩니다. 일상화되고 그 권위를 잃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가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조직하고 최장집 장하성을 영입하는 것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결정들을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즉 연구원의 원장을
공개 경쟁을 하고 상고초려를 통해서 최장직 같은 사람 혹은 장하성 같은 사람 그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시민의 주목을 끌고 정책을 통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민주당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진보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와 비교한다면 반동일 뿐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노무현을 비난하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발칸형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더 철저하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구시대의 나쁜 관습과 우리 정치의 나쁜 관행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비난해야 할 것입니다. 486 세대 역시 이미 그 세대가 해야 하는 역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4.19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의 그 역할은 4.19 그 자체였습니다. 486 세대 혹은 80년대 세대에게도 그들이 역사의 가장 큰 기여는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를 끝내고 민주화의 정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첫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사회자가 이거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역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죠. 한 10분 이내에 지금 한 가까이 하신 것 같은데 10분 이내에 역시 준비해 오신 것을 어느 정도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기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백기철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왔는데요. 평소에 안 하던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준비한 자료 중심으로 이 현실 정치에 대한 일종의 이 관찰입니다. 간단하게 1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신당 문제입니다. 이 안철수 현상의 미래라는 게 결국은 안철수 신당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종전보다는 좀 더 길어진 제3주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길 뿐 제3주자로서 소멸될 거라는 거죠. 대선 기간에 안철수에 기대를 걸었 상당수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 지지와 기대를 상당수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정수 축소 문제 에서 드러난 빈약한 콘텐츠, 대선 레이스 하차 후에 보인 정치적 퍼포먼스의 미숙함, 노원병 출마 이후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추상적인 슬로건을 내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의원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치권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각과는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은 당연히 앞서는 거고요. 새누리당도 누르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는 진보, 대북정책에서는 중도, 개인적 성공에서는 보수로 요약되는 복합적 유권자층을 그 최종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라는 분석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기존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유권자층이 안철수 지지층이라는 점은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이 정치 지형에서 아직도 유명한 이유는 대선을 거치면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정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욕구를 안철수 세력이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하고 그 흐름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 쇄신을 촉구하는 것하고 정치 쇄신을 관찰하는 것도 다른 문제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편지 정치, 토크 콘서트, 뭐 스타일상으로는 정치 행태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은 콘텐츠나 정치 세력,
대중조직 등에서는 1인 정치에 머물면서 정치적 리더십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최장집 교수하고 제휴한 것은 정당을 통해서 콘텐츠와 세력, 대중 등의 리더십의 실체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집 교수께서 안철수 신당의 성격을 노동 문제를 전면화하는 진보 정당으로 규정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진보 정당이 다시 안철수를 통해서 이 정립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등의 진보 정의당 그룹도 안철수 신당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최장집 교수의 발언은 안철수 신당의 발언은 최대치, 최대 강령 정도로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언론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안철수라는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진보 정당이 양대 보수 정당하고 정립, 병립할 수 있으면 한국 정치의 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선 발제에서 나왔듯이 안철수 교수의 의원의 그간 행보가 진보 정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깝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민주당과 더 겹친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인 진보 정당 노선을 걸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어떻든 간에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는 게 기정사실로 놓고 보면 이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그 작지만 단단한 어떤 정치적 성체 또 그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정책 노선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는 작은 정치라고 언론에서 명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종의 패러다임이라면 패러다임일 수도 있겠고요. 안철수 교수, 안철수 의원도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관심이 됩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민주당 부분까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한길 체제가 친노 중심 체제를 대체를 했는데 아직은 기대 난망이라는 게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종전 비주류가 친노에 대한 안티 세력이었을 뿐 창의적인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다. 친노 주류나 비주류 어느 쪽도 현 국면을 타개할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민주당 안에서는 안철수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도 당내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후보에 기대를 걸고 있고 운영 중에 박원순 대망론이 너무 일찍 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그 언론 정치 기자로서의 관찰입니다. 이 80년대 세대에 관련해서 앞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야권에서 등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친노에 대한 평가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 후보에게 60%를 몰아줬는데 2007년 대선에서는 20.2%였고요. 이번에 43.8%에 그친 거는 2007년 후 연장선상에 있다. 친노나 친노 중심의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실망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친노를 탓할 수만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대세를 장악했고 또 다른 세력이나 리더십이 야권에 존재하지 못했다. 숙명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야권은 지금 세력 재편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어떤 자유주의 정당이나 또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분할이 될지 아니면 빅텐트식의 거대 정당으로 갈지 아니면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으로 갈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그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심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진보 정당들이 당분간 힘겨루기와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1차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백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답게 역시 분석과 평가가 예리하죠. 아까 처음부터 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제 자신 소개를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은 언론계 취재 기자들 또 논설위원들은 시간이 매우 빡빡하지요. 말하자면 학술 세미나 이런 모임에 오랫동안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고 이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앉아 계시는데 역시 현장 문제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이 선택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장점이 있지요. 저는 저도 언론계 출신으로서 대학에 있다가 잠시 국회의원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패널 구성이 매우 잘된 구성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토론문을 좀 늦게 보내는 바람에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는 포함되지 못했고요. 따로 유인물로 받아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끝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와서 앞에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좀 재밌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국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안철수 그 당시 교수죠. 안철수 아무튼 안철수를 남자 박근혜라고 규정했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짧게 그 정의를 하실래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용어를 쓰셨겠죠. 작년 5월 달에 제가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칼럼 제목이 안철수 그 허락된 욕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총선 직후니까 야권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전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고 여러 명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주자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암흑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씨한테만 나타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더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중에 가장 제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은 다른 대선 야권 주자들과는 달리 안철수 씨의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그 가치관에 있어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측면에서 안철수 지지자와 박근혜 지지자가 유일하게 일치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가상대결, 이제 양자 가상대결을 번갈아서 해봤을 때 박근혜 대 안철수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빠져나와서 안철수 지지로 돌아서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정확한 워딩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5월이라는 시점이었고요. 아까 저하고 대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안철수 지지층을 새로운 진보의 등장으로 규정하신 분들은 2013년에 나온 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이제 2011년 9월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본다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대선을 겪으면서 상당한 변화 내지는 진화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당하기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제 토론문의 제일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점이 지났으니까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리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억울하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발제문에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양대 선거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으로 좀 찌그러져 있는 분포입니다. 제가 귀동량을 하기로는 이제 정치학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중위 투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가장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어느 쪽에 있던 정당이든 가운데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로는 중원 싸움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유권자들의 평균 이념 성향은 OECD 전체 평균보다 아주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분포는 거의 균형 잡힌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 층 유권자들, 진보적인 유권자들, 서민층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87년 체제에서 그동안 늘 우리가 경험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유권자만 놓고 이들의 성향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분포가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분포에서 중원 싸움을 그동안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87년 체제라는 맥락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아무리 중원에서 선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우 불리한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여러 차례 선거에서 항상 야권 연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87년 체제 25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2010년경부터 이러한 커다란 맥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유의미한 투표율의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투표율의 상승은 그 이후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상당한 정도의 투표율의 상승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투표율이 저점을 찍었던 것이 18대 총선, 2008년 총선이었었는데요. 46.1%였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53.9%라고 하는 투표하지 않았던, 즉 정치를 떠났던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유권자들이 다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87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맥락에서의 예를 들면 중원 싸움과 투표율이 다시 높아지는 맥락에서의 중원 싸움의 의미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유권자들이 우연찮게도 제가 주로 연구하는 소셜미디어, 그중에서도 트위터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꾸준히 제가 지금 3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를 해보면 떠날 때는 각자 한국 전체에 실망해서 혼자 떠났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서로 연결된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떠났던 그 자리로, 즉 이 찌그러진 분포에서 빠져나간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이 됐습니다. 이번에 교차하는 균열 구조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것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양봉 분포,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의 분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중위 투표론 혹은 중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가장 표가 적은 지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후보는 왼쪽 분포에서 선거를 할 것인지 오른쪽 분포에서 선거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숫자들은 2011년 10월 31일 날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소위 이제 그때는 제3세력이라고 불렸었죠. 제3세력을 최초로 포함해서 정당 지지도 조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란 겁니다. 보시면 시민사회 제3세력이 39%, 한나라당 40%, 민주당 11%입니다. 안철수 48%, 박근혜 45.9%, 민주당 대선 후보 4%인가 그랬었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적어도 이 시기에 유권자들은 안철수 현상의 주역이 안철수이든 제3세력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기존의 민주당보다 개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대선을 겪으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철수 신당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보다 오른쪽,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사이에 있는 중도신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최장식 교수님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건가? 과연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보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균열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안철수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안철수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정치 혹은 뭐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출발하겠다. 이건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내려놓고 뭘 하겠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어떤 때는 민주당보다 오른쪽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왼쪽으로 보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노동중심 진보신당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때의 진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무엇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혼합해서 전통적 진보 의제에서 일부를 탈색하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지금보다 훨씬 보강한 일종의 진보 2.0, 즉 진보라는 단어의 뜻을 한 50% 정도 지금하고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4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4번에 이제 질 수 없는 선거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반성과 평가는, 하나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원 공략에 실패해서 졌다였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 따로따로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에 보여드린 바이모델 디스트리뷰션에서 왼쪽에 돌아오는 유권자들을 적극 끌어안고 이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남는 변수는 지역과 세대만 남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원함의 인구 격차를 감안하면 지역 가지고 선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대를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개 연령 구간에 선거인의 수는 거의 정확하게 20%씩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40대를 중심으로 지지 후보가 갈렸죠. 2030의 야권 지지 강도보다 5060의 박근혜 지지 강도가 훨씬 강했습니다. 2030의 투표율보다 5060의 투표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대만 남겨놓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100m 달리기 하는데 상대 후보를 10m 앞세워놓고 출발해서 쫓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되고, 질 수 없는 선거가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따라서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 앞두고 투표율 70% 얘기 나올 때 지나간 몇 차례의 선거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대와 30대에서 최소 각각 69%씩의 투표율, 전체 투표율 최소 75%, 조건이 엔드로 전부 결합되지 않으면 문재인 후보는 필패였었고요. 이것이 엔드로 결합되면 비로소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선거였습니다. 밑에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의 근거에서 예측한 투표율 예측 결과였었는데, 예측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큰 차이 없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림 세 개를 1분 이내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제가 사라지면서, 즉 돌아오는 유권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없어지면서 선거가 계속됨에 따라서 점점 돌아오는 유권자들이 그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이제 트위터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거 투표 당일 날에
이제 바 차트로 돼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것은 시간대별 투표 동료 트윗의 숫자고요. 그 위에 라인 그래프로 그려 있는 것이 2030 투표자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그 다음에 각 후보들의 그 시간대 득표율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는 마지막 2시간 동안 투표 동료 트윗이 폭발하고 2030 유권자들의 투표가 폭발하고 그것과 거의 정확하게 같은 기울기로 박원순 시장의 득표율이 폭발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2시간 동안에 선거 결과를 뒤집는 돌아오는 유권자들의 힘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똑같으니까 다른 설명을 안 드리고요. 20, 30대 투표자들의 투표율과 민주당 득표율을 보면 절반 정도로 효과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이 이번 대선에서의 결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마지막 2시간 동안 투표 동료 투입 폭발도 없었고 2030 투표자들의 득표율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없었고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제를 무시한 대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영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그 한겨레에 쓰신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작년 중반기쯤인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올 때인데요. 그 지지층은 어떤 분들이냐 하는 걸 통계 자료 분석에 의해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지층이 겹친다 하는 걸 제시하셨고 그 결과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하고 분석해서 정리한 보고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65%만이 문재인 후보를 그대로 찍었고요. 나머지 35% 중에서 23%가 박근혜 후보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10.23%는 기권했습니다. 상당히 겹쳐 있었다는 장덕진 선생님의 그때 분석은 뭐 이런 근거 있는 것이었고 얼마나 더 겹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또한 그렇고요. 또 물질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야권의 후보냐 민주진영의 후보냐 하는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말하자면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제대로 근거 있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 같다 하는 평가,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가장 반발했달까 기분 나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65%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후보 지지표의 45%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냐, 그렇게까지 됐느냐 하고 굉장히 놀랬고 자존심 상해하고 항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말하자면 1470만 표, 이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유자는 계속 문제를 핀포인트해서 논쟁을 이끌어가는 게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 1470만 표가 민주당이 좋아서 또 그 후보가 좋아서 다 뭐 준 것이 아니다 하는 지적인데요. 그것을 문 후보를 도왔던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뭐 굉장히 항변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 천정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유익한 학술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바른 기회를 주신 우리 한상진 교수님과 중민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16 이후에 우리 정치는 박정희 세력이 슈퍼 울트라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 또 김영삼 세력을 차례로 덧붙여가면서
패권을 공고히 했고 지금의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이 됐습니다. 박정희 세력의 고도성장 신화, 그리고 색깔론, 그리고 지역주의, 저는 이 세 가지가 이들을 떠받쳐온 산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대중 세력은 오랫동안 의례 지위였으나 국민과 김대중 세력의 끈질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또한 새누리당 세력의 무능이 불러온 경제 파탄으로 약화된 새누리당 세력을 물리치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양대 세력이 적어도 정치에서만은 갑대갑이랄까요?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수준이 됐습니다. 김대중 세력의 집권 전후에 새누리당 세력을 떠받쳐온 산발이 가운데 색깔론과 지역주의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고도성장 신화도 기득권 타파, 즉 개혁, 그리고 민생 안정을 향한 다수 국민의 열망 앞에서 이제 시효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흐름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개혁 세력이 갑이 되어 을로 쫄아든 새누리당 세력을 압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는 개혁 세력의 편입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이후 포스트 DJ 민주당은 지난 10년여 동안 변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개혁성조차 퇴색하는 부진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숙권 능력마저 의심받게 됨에 따라 스스로 을로 쫄아들게 됐습니다. 그 반사효과로 새누리당 세력이 갑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민주당이 숙권 능력 확충, 숙권 능력 확충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부진을 거듭하는 동안 민주당과 새누리당 등의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에 빠진 다수 국민은 정치를 개혁해서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민생 안정을 가져올 새로운 카리스마 지도자와 세력을 고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정치를 개혁함으로써 현재 극심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정의롭고 민생이 안정된 상생의 포용국가로 나아가려는 다수 국민 대중의 열망의 표현입니다. 안철수 현상 자체는 안철수란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한국의 미래를 전진시킬 국민적 에너지이며 희망의 원천입니다. 또한 안철수 현상은 전혀 새로운 현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중 총재 이후에 민주당이 대변해왔던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염원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국민적 염원과 안철수 현상이 있기에 우리는 개혁정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겨났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어려움은 자업자득이라고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현상을 등에 업은 안철수라는 인물은 단박에 한국 정치의 슈퍼갑으로 떠올랐습니다. 갑이던 새누리당은 을로 추락할 위기를 맞아서 전전긍긍하게 됐으며 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민주당은 이 슈퍼갑에 기대어서 집권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그 어느 기성정치인이나 세력도 거스를 수 없는 쓰나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슈퍼갑 안철수의 집권이 확실하다고 제게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망의 카리스마 지도자 안철수가 막상 베일을 벗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다운 국가 비전도 리더십도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변신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그들은 갑의 지위를 회복해서
재집권을 이뤘고 안철수는 의리던 민주당조차 이겨내지 못하거나 이겨내거나 포용하지 못해서 결국 대선 후보 등록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선에 승리한 박근혜 세력과 패배한 민주당 세력이 예상외로 급격히 부진과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와신 상담하던 안철수 이분이 대선 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국민의 기대 속에 4월 재선거를 통해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는 갑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년여 동안의 자신과의 싸움의 짐으로서 빈사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을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현실적 갑인 박근혜 세력 그리고 잠재적 갑인 안철수 세력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한길 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안철수 세력과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선의의 개혁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의 밑바탕에 깔린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개혁 정치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10월로 다가온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세력과도 한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능가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안철수 세력에 패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및 안철수 세력 모두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자료집에 쓴 대로 3대 쇄신, 당풍, 정책, 제도 쇄신 이런 3대 쇄신에 매진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월 재보선 이전에 전국을 반전시킬 만한 효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두세 달 안에 국민을 감동시킬 획기적 조치를 민주당이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원들, 특히 지도급 인사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저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기득권을 내려놓는 집단적 행동,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늘 충무공에게 충무공 스스로 12척의 배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언급하고 합니다. 민주당에겐 불과 4개월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또 달리 보면 4개월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이 점을 절박하게 인식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자신과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자기 쇄신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안철수 현상의 수혜자가 궁극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그 세력일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선 민주당이 하기 나름으로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고 키운 민주당, 최고의 명품 브랜드 정당입니다. 그동안의 부진으로 제품의 질이 극도로 저하된 나머지 지금은 짝퉁에 가까운 상태가 됐지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금 명가의 전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 등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적 흐름과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야권이 개혁정치 세력이 앞으로 새누리당 세력을 이기고 정권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이상입니다. 예.
네, 전인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내놓을 만한 개혁파 지도자이신데요. 평소에는 항상 당권파나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역시 당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철수 현상, 그 궁극적인 수혜자가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중요한 함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현상과 개인 안철수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안철수 현상, 정치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물론 안철수 의원 그 리더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꼭 함께 가지 않는다 하는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시 또 그분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라운드의 끝으로 표학길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거 함자가 이 가나다 수는 늦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서울대 경제학부의 표학길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 토론 요지는 이미 마련하신 자료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좀 제가 보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해석은 향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활동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 세미나를 기획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대선 이후에 조직적인 평가 학술 회의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학술 회의가 너무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관계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안철수 현상을 폭넓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편향적인 학술 회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관계가 시급한 관계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안철수 현상에 대한 해석은 지난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인사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이 안철수 현상에 동참했던 시민사회, 중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질문도, 탐구도, 탐색도 같이 해야 역시 균형 있는 학술회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한상진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중도개혁 노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교수는 중민이론이 제시했던 중도개혁 노선은 중도진보 양날개 노선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도개혁 노선을 재조명하자면 이것은 중도와 진보의 양날개를 뜻한다. 중민이 중산층과 민중을 결합하듯이 중도개혁은 중보와 진보를 양날개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진보의 구상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포용성이 진보에 미치는 함의를 숙고한다. 이런 것이 한 교수가 발제한 기본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안철수 현상은 지금 잠시 잠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잠수 기간이 앞으로 4년이 될지 4개월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지만은 안철수 현상이 완전히 없어진 현상이라는 것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분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잠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그 최장집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이사장께서 발언하신 것은 그 잠수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의 극히 일부의 외연을 확대시켰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잠수하고 있는 그 안철수 현상의 내면적 잠재적 지지계층은 반드시 노동 문제에만 집착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철수 현상을 노동 중심 진보적 신당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뭐 그러한 발언은 안철수 현상을 편향된 진보의 시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야권 분열, 야권의 한 섭셋이 되는 안철수 현상의 폭넓은 안철수 현상의 이중적 지지계층 구조를 한쪽으로 몰아치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안철수 지지 집단의 복합적 성향을 분석한 최종숙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철수 지지 집단은 진보와 보수적 성향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중심적 신당론은 안철수 형상의 핵심 주체인 개혁적인 중산층, 저는 중민이라는 개념보다도 개혁적인 중산층이라는 것이 훨씬 안철수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진보층이지만 대북정책과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 가까운 중도개혁계층을 결국 얼리어네이션시키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반농담 쪽으로 나오는 거는 뭐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뭐 상장을 수여해야 된다든가 하는 어떤 참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비하적인 그러한 그 현상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창출하는 사태를 유발한 이유는 바로 노동 중심 진보적 신당론이 안철수 현상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노동 중심적 신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개혁적 중도 성향의 지평을 중도 보수층과 중도 개혁층에 똑같이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안철수 현상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안철수 현상에 잠수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하는 많은 중도 개혁 세력들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상으로 과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개혁적인 일을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지금 처음 3개월 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이 과연 안철수 현상에서 현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된다. 안철수 현상이 야권의 한 섭셋으로 자꾸 간주될 때 부분집합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안철수 현상은 매몰되고 다시 드러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러한 입장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률 77% 달성은
앞으로 4년 동안 점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이 고용목표에만 몰입하는 경우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에너지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서 여타의 정책수단에 의해서 그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는 옵션, 선택 가능 정책을 전부 매몰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정책수단에 부산물적 왜곡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이트 프로덕트 디스토션 이펙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아시고 계시지만은 잡 쉐어링 하루에 15시간 일하니까 8시간 줄이고 6시간 다른 사람 주라는 산술적인 얘기밖에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은 가게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면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과외도 한 번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실정에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15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서 7시간을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은 물론이고 안철수 현상이 아직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언을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안철수 현상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은 아직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안철수 현상은 야당 분열, 이합 집선의 한 섭셋으로만 부분 집합으로만 취급당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현상은 영원한 잠수 현상을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노동 문제의 현안이 없는데도 우선 고용이 돼야 되겠죠. 야권으로부터 노동 문제의 현안을 등한시하는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 문제가 참회화되어 온 데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노동 정책에도 물론 그 이유가 있었, 역사적 연원이 있었지만 귀족 노조의 기득권 사수, 노동조합 중심의 극한 투쟁, 이러한 민생의 바닥에서 허덕이는 대부분의 중하위 계층 국민들에게 이러한 노동 현장의 노동운동이 공감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잘못했던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노동운동이 국민적 공감을 못 받은 이유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노동중심 진보적 신단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안철수 현상의 핵심적 주체인 개혁지향적 중도 세력의 결집을 와해시키고 대부분의 중도 진보 세력을 지지계층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최장집 이사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노동중심 신당론에 대해서 표학길 교수님께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토론문을 내주셨기 때문에 상당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오늘 그 배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를 끝내고 보니까 이제 45분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한 두세 순번을 더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랄까 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의 지속성입니다. 뭐 처음에 발언할 때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잠수 중이다는 말씀 지금 해주셨고 그러나 과연 뭐 10월 재보선 있고 내년 6월 전국적인 지방선거 재보선 있고 한데 안철수 현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더 단단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주변에서 들어보면 전문가층일수록 안철수 의원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많이 보았고요. 그러나 일반 대중 유권자들의 인기랄까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양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 전문가층을 어디 어디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못합니다만은 그런 양분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또 안철수 현상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철수 현상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순번은 민주당의 혁신과 그 미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는 역시 지금 막 끝나셨기 때문에 처음에 한 순서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민주당 관련자들이나요, 혹은 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 민주당의 이제 그 정책들을 결정해 가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생산해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있냐면은. 대체로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의 긴장을 가져오고 민주당의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하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결국 둘이 선의 경쟁을 하다가 안철수 현상 혹은 안철수의 신당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민주당을 위한 불쏘시개를 하면서 안철수 현상이 그렇게 쉽게 이미 그 정착된 양당 구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미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당 구도, 그러니까 고착화 된 양당 구도 속에서 사실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들만의 권력층을 형성했고 그 둘 사이를 이제 그 고착화된 양당 구도를 뛰어넘어야 안철수가 생존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양당 구도가 고착화 된 데에는 우리 그 김종엽 선생님이 87년 체제 이후에 대해서 잘 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만 87년 체제 이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그 분단 체제가 규정한 근본적인 정치 지형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가 규정한 근본적인 우편향의 정치 그 지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편향된 정치 구조가 이미 1950년대에 형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 양당 구도가 동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프로즌, 얼어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분단체제가 동요하거나 혹은 발전주의가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규정력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규정력 안에서 사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지속되고 안철수 그 신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분단체제의 규정력을 뛰어넘어야 되고 분단체제의 영향력을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안철수 현상이 혹은 안철수 신당이 제3세력으로 두 당을 뛰어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이 필요하고요. 내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단체제 해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개인의 노력이나 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주 단시간에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구조적인 그 체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에 뭐 안철수가 등장한다면 좋을 일이지만
그 동요는 보이지만은 점점 더 그 동북아 국제 정세 자체도 지금 기대 난망으로 고차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그 신당이나 안철수 세력이 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을 끊임없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안철수 신당이 육자회담이라든가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제들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당 구도가 누리는 분단 체제 속에서 양당 구도가 누리는 그 영향력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좌파나 우파 혹은 오늘날 뭐 갑을 혹은 선거에서의 승리자 패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들 사이의 경쟁의 결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현재의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51%의 단순 다수를 구하는 그 단순 다수를 구하는 다수제 민주주의, simple majoritarian democracy에서는 안철수 같은 제3세력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곧 정치 개혁입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든가 선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들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근데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이행 같은 것을 주장을 해야 되고요.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개혁을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나 단순 다수제나 무슨 단방제로 상징되는 다수제 민주주의 그리고 또 이것을 그 뒷받침하고 있는 분단 체제 속에서 분단 체제의 영향력 속에서 안철수 같은 제3세력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의 측면에서 의원 내각제나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연방제 같은 원칙적인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를 꼭 이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고려를 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고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자회담이나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개인에 대한 신뢰나 안철수 개인 안철수가 보여주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뭐 꽤 많은 숫자고 또 학기를 달리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을 굉장히 흥분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굉장히 신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가 갖는 학벌이 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아주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사는 것 같고요. 그 대학을 나와서 저는 고려대학에 있습니다만 물론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학에 있습니다만 그 대학을 나와서 대체로 자신들의 현실도 기존의 제도권을 헤매면서 근데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런 뭐 현실인데 그러나 그 길을 가기가 싫은 뭐 그런 게 있죠 학생들이. 그러나 안철수는 과감하게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룩했는데 그런 제도권에 주어진 소시민의 길을 가지 않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굉장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 사람들한테 놀라운 그 롤 모델 하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뭐 많은 가치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그가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 그런데 그 돈을 번 다음에 더구나 그것을 혼자 자기 잘 먹자고 쓴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데 쓰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썼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개인이 갖는 그런 그 장점들은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정치가들은 단순히 그 여론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서 탄생한 그것을 쫓아가면서 만들어진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철학이 있었고 자신들의 이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철학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국민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동원한 전략적인 분석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 분석을 쫓아가서 위대한 정치가 탄생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분석을 쫓아가는 정치가 정도로 분단체제 이후에
고착된 양당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김남국 선생님은 아마 제3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 의원 같은 제3후보 긍정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발전할 수 있다, 아니면 성장 더 이제 확장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분단 체제 또는 뭐 선거 제도, 정치 제도 단순 다수제나 비례대표 같은 걸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현재의 정치 제도에서는 제3후보는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뭐 시사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안철수 현상의 지속 여부인데요. 일단 그 선거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재보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2012년이 총선이었으니까 2016년이 총선이고요. 대선은 2017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점에 문제가 있는데 그 단순하게 보면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일정한 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호남이나 뭐 수도권에서 한두 석 정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호남을 싹쓸이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뭐 전망들로 있는데, 어떻든 간에 유의미한 세력으로 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총선 대선의 문제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야권 전체의 어떤 그 대세의 문제인데, 이제 뭐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그 총선 대선에서 안철수 세력이 그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치 공학적인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또 하나 관점은 이게 안철수 신당,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민주당, 기존의 정당, 또 내지는 기존의 정치 주체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기자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현상은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실현하고 싶은 현상입니다. 기존의 어떤 민주당 기존 정치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가다가 소멸해줬으면, 오히려 그렇게 돼서 기존의 정당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놓치기 싫은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렇고 그 김남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정치가 그 양대 기존 정당 체제로 돼 있고 그 뭐 분단 체제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3정당이 자리를 잡으려면 진보정당을 하지 않으면 자리 잡을 수 없을 걸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양대정당의 보수정당의 틈을 하면서 어떤 진보정당의 그 맹활을 잡았는데 이제 자멸의 길을 걸었고요. 그래서 제3정당으로서의 유의미한 존립을 하려면 진보정당 노선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냥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가운데의 제3정당으로 가서는 존립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진보정당,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진보정당, 안철수가 진보정당을 하는 게 나쁘냐. 그 사석에서 제가 토론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가 왜 진보 노선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보 정당을 하는 게 나쁘냐, 뭐 이제 좋냐,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들이 진보적인 어떤 의제나 아젠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당이나 뭐 세력이 있으면 좋고, 안철수가 그걸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 그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어떤 정당의 관점이나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현상이 어떻든 간에 그 현실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고 우리 정치를 좀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그 해줬으면 하지만은 실제로는 해나갈 능력이 별로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정당 노선도 한번 검토,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은 김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권역별 정당 명부제, 의원 내각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는 사실은 아주 난제입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국민적인 어떤 저항과 아주 여러 그 저기가 있지 않으면 제도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진보정당의 그 튼튼한 진보정당 아주 적지만 진보정당 뭐 원내 10석이든 20석이든 근데 총선이 멀리 있다는 게 또 문제긴 하지만 진보정당 노선을 안철수가 걸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아까 장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보 2.0 그게 뭔가 그리고 또 복합적 유권자층을 최종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진보고 대북 정책은 보수고 중도와 진보의 양날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또 대북 정책이 과연 진보적인 대북 정책이 뭐냐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진보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들 다 생각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진보라는 게 뭐냐?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맹렬히 제기하는 게 진보냐 진보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좀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진보 정당들이 주장해 왔고 그거를 기존 보수 정당들이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심화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런 그 제대로 된 답이 없고요. 그래서 진보 정당, 진보 2.0 어떤 복합적 유권자층을 호응하는 어떤 그 어떤 과제를 안철수 정당이나 세력이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3정당 안철수 신당 진보 세력으로서 활동해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뭐 지적 제언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아주 신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덕진 교수님 예, 토론해 주시죠. 예, 주신 주제 그 안철수 현상의 지속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몇몇 분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게임의 규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철수 현상의 지속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간혹가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헌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생겨나서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의 세가 얼마가 되던 간에 저는 또 그것의 정치적인 결과가 설사 무엇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상당히 부족한 정당 간 경쟁의 정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혹은 뭐 결선 투표제라든가 소선거구제 변화라든가 혹은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연정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임 룰의 변화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마침 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들은 상당한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현상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경쟁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허락된 욕망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 욕망이라는 키워드랑 관련해서는 안철수 현상의 경쟁자는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그 이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인데요. 왜냐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데이터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OECD 국가들을
에서 사람들의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압도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아주 특이할 정도로 물질주의적인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GDP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대체로 탈물질주의 비중이 한 45%에서 48%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국은 증가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15%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물질주의적이고 압도적으로 상품화된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욕망을 얘기하지 않고 혹은 성장을 얘기하지 않고 15%에만 의지해서 집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무능력한 정당이라는, 능력에 대한 상당한 회의를 아주 깊게 심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안철수는 개인적으로는 이 측면에서 이미 성공을 이루었고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는 적어도 아직까지 무능하다는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경쟁할 때는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허락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은 안철수의 경쟁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들을 보셨겠지만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2%에서 5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대선 후보 때 가지고 있었던 뭐 신뢰의 지도자라든가 일관성 있는 지도자라든가, 물론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저도 그 부분 늘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지지자들에게 통용되었었던 신뢰의 지도자라든가 일관된 지도자라든가 어떻게의 측면인 것이죠. 이 측면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이 어떻게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돌아오는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박근혜의 욕망은 똑같이 물질주의적입니다만 욕망은 허락되지 않은 욕망이고 안철수 욕망은 허락된 욕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즉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욕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 이 부분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허락된이라는 키워드로 안철수와 박근혜의 경쟁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고 경쟁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균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쟁 상대, 내년 6월까지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쟁 상대이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또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언제 이후, 내년 6월 선거 이후가 될 것인지, 당분간은 야권의 지지층을 놓고 경쟁을 벌리는데 상대는 민주당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전영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제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 우선 김남국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좀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이제 여기 토론문에도 쓰셨고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정치에서 분단과 발전주의의 규정력을 무시하기 힘들다. 전 그까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도 안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이 과연 분당과 발전주의의 규정력에서 공생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항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 문제가 아마 아까 지금 김 교수님도 그렇고 무슨 안철수 세력의 지금 지속 문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김 교수님도 그러셨고 장덕진 교수님도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안철수 현상, 안철수 세력의 뭐 이제 그 성장에 좀 불리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점도 제가 무슨 학자는 아닙니다. 별로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안철수 현상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 뭐 안철수 현상보다 안철수의 지금 정치 세력화가 성공적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제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안철수 현상이란 건 정말 쓰나미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세력이나 정치인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휩쓸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상이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안철수 세력이라고 부릅시다. 안철수 의원과 그 앞으로 만들 세력이 정말 제3세력으로서 성립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3세력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몇십 년 뒤를 내다본다면 모를까. 앞으로 이제 4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4, 5년 앞을 본다면 4, 5년 동안에 뭐 제3세력이 그러니까 뭐 제3세력이 저 생겨나서 그 중에 하나를 뭐 잡아먹든지 하는 형태로 양대 세력 중에 하나가 돼서 집권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3자 병립구도로 집권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력적으로 그럴 것 같고 그게 지금 예컨대 지금 소선거 구제죠. 다수대표제 구도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도 익숙한 정치 문화가 역시 양대 세력인 것 같고 또 무슨 이념이나 정책 지향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금 뭐 진보 정당들 그러니까 뭐 무슨 당 있죠? 통합진보당도 있고 또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만은 거기 이번에 노회찬 전 의원 등의 진보 정의당입니까? 뭐 이런 정당들을 커서 뭐 그분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저도 그분들 굉장히 평가합니다만은 그 세력이 커서 적어도 4년 반 뒤에 집권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역시 안 듭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양대, 기존의 양대 세력 중에서 하나를 뭐 그냥 거칠게 말하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우의 수로 보면 뭐 한나라당 쪽하고 뭐 연합을 하든지 그쪽 가서 뭐 박근혜 후계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역시 이 반박근혜 진영의 지금 야권, 민주당 또는 뭐 민주당 밖에 어떤 사람이 야권 전체에 그 결국 헤게모니를 잡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후자가 예, 현실적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지형은 저는 아까 게임의 룰이 뭐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또는 저 안철수 세력에 불리하다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물론 뭐 저도 뭐 여론조사만 믿고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 신당 존재하지 않는 안철수 신당 또 안철수 의원 자신에 대한 지금 지지는 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속된 현상이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정치라는 것이 누가 잘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누가 못하냐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른 뭐 지금 안철수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들의 지금 여러 가지 처지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 그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 자신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아까 이 뭐 그 비전의 문제를 그게 뭐 좀 더 진보적이냐, 좀 더 중도로 가야 될 것이냐, 뭐 등등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각인시킬 수 있느냐. 그게 뭐 꼭 새로운 것이 아닐 겁니다. 정치적 비전이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아닐지 몰라도 확실한 뭐 안철수 세력의 브랜드로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뭐 지금까지는 사실 별로 그 점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확실한 지도력을 보이느냐. 그것이 뭐 추상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현재 있는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들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 세력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 그 정치적 대표성을 안철수 세력이 가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용해서 그걸 결국 자기 세력의 기반으로 해가면서 뭐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 자신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는 역시 이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 좀 더 좀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박하게 본다면
지난 대선 때처럼 해서는 어림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 대선 이후에 벌써 6개월 동안 뭐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을 만나도 이제 민주당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점에 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이 4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한 여러 가지의 정말 당장의 개혁, 그것도 가시적인 여러 가지 기득권 포기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긴 시점, 앞으로 적어도 길다 하면 저는 한 4년 반이라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이 안철수 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 안철수 의원 자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기를 걸려면 저는 역시 민주당한테 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전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김남국 선생 지금 간단히 말씀하실까요? 이따가.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피와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이 지난 12월 하순에 치러진 대선 이후에 정확하게 5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던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민심이 존재하는지 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문을 안 하고 전부 아전인수적인 그런 해석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불만 세력이라면 불만 세력이고 중도 세력이라면 중도 세력이라고 어떻게 지칭을 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출되는 시점이 다시 4년 반을 기다려야 될 뿐이죠. 그래서 아까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적 정치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다면은 안철수 현상은 결국 안철수 의원 개인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지지 세력을 다시 재구성하고 끌어모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 개인의 리더십과 비전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일부 편향된 시각으로서 신당을 구성한다든가 신당 창당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잠수해버린 많은 불만계층, 약속대로 경제는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정치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인사, 국정, 정책, 정책의 난맥상, 남북관계의 표류, 국제적인 위상의 문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의원수 축소 문제나 결선 투표제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 투표를 하더라도 의원수 축소하자는 표가 많지 의원수 지키자는 표는 국민 투표에서 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신당을 창당하든 신당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민주당과의 싸움 혹은 진보정당과의 색깔론 그것으로서는 저는 승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민심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누가 분석을 했는데 안철수 지지 세력의 65%가 문재인 후보로 가고 나머지 35%가 가령 박근혜 후보로 갔었으면은 그 35%를 어떻게 리커버하느냐 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왜 정치개혁이 중요한가? 경제발전을 더 이상 하려면은 정치개혁 없이는 안보개혁도 있을 수가 없고 경제개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의원수 축소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왜 새누리당이 의원수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통렬히 비판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것이죠. 결선 투표제를 허용하는 개헌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더 큰 정치 개혁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하나씩 내놓지 않는 한 안철수 현상은 계속 잠수의 연속으로 되고 언젠가는 소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 개인의 리더십과 비전에 100% 의존한다는 진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영역 싸움이라든가 진보신당과의 색깔론이라든가 거기에 매몰되면은 안철수 현상은 다시 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 더 말씀하실 게 많이 남으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급해집니다. 우선 객석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가능하면 간단히 정리해서 질문이나 또는 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클로징 겸해서 한 2, 3분이라도 패널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거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근식 장관님. 예. 여기 마이크 쓰시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발제 그리고 저 주제 토론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제 스탠스를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불필요한 진실 하나 하고 또 안철수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오해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정배 전 위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은 60년 전통의 명품 브랜드를 가진 정당 맞습니다. 저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은 과연 플러스 정치를 하는 건지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막 비근한 예로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위상을 높이고 민주당의 미래를 갖다가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근한 예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워크숍에서 우리 민주당의 원로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철수에 관한 비판을 갖다가 늘어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절대 그런 안철수를 비판해가지고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을 정립하겠다 이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에 관한 두 가지 오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필칭 누구나 이야기하기를 안철수는 콘텐츠가 없다. 또 안철수가 말하는 데는 구체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정치개혁에 관해서 새정치에 관해서 지금 부각되어 있는 것은 의원 정수를 축소한다.
이게 너무 부각돼가지고 안철수의 정치 계획은 이현정수 100명 축소다 이렇게 이제 막 그 저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민생 문제도 뭐 내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안철수 약속 속에는 400페이지에 달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측에서 그걸 PR 한다든지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거니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차츰차츰 PR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약속을 내놓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또 대선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생각 속에는 구체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노동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최장집 교수께서 이사장을 막 포럼 미래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념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노동 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생 문제를 논할 때 노동을 도외시하고는 민생 문제를 어찌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진보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과 마찬가지 그런 그야말로 완전 좌익분리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이 아니라 노동 정책을 중시하는 민생 문제에서 노동을 도외시할 수 없는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이 되겠다. 그때의 노동 문제는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동 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접근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장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을 돕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쪽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꼭 하실 말씀이 아니시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패널들 클로징 멘트 겸해서 뭐 말씀하셨으면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시간이 한 1분 이내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서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저는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인 강철승입니다.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런 토론을 하게 해주는데 요새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을 그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 그 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것이 오늘 지금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진짜로 아이디어가 있었느냐 정책이 있었느냐 철저한 비판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수 대표여에 있을 때 어정쩡한 그 노동 그 진보 정당과 합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책은 진짜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정말 자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안철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래. 안철수는 지금 아이디어나 뭐나 그런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에서 정말 새로운 벤처 기업을 했고 자기가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기존 세력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정말 대선이나 또는 총선에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내놔야 한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다른 얘기가 되지. 국민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기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민주당이 자성이 있어야 예, 예. 하지 않느냐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회의실의 임대 시간이 8시 반이어서 메모가 전달되었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1분 이내에서 해주시고요. 저희 패널분들께 말씀하실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철입니다. 참 정당은 이 절대 군주주의에 대항을 해서 의회제도를 만들고 또 의회제도를 조직화하고 가치화하기 위해서 이 정당의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이 장관님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은 노동 신당이 이렇게 그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그 가치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좀 고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서는 아까 그 백기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3의 정당은 진보정당이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우측으로 또 민주당은 너무나 이제 좌측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제3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따로 또 답변을 드리거나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패널분들 중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거나 꼭 하실 말씀 있으신 선생님께서 한 뭐 2분 이내로 정리하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안철수 현상을 이해하는 틀로서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심화와 포퓰리즘의 등장,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2002년 인터넷 혁명을 결합시킴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사례. 그렇게 보자면은 그 안철수 현상 역시 우리 사회에 제도권 밖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그 포퓰리즘적 저항으로 볼 수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한국 정치의 축복이지만은 그 포퓰리즘적 저항을 통해서 일어난 그 변화를 제도화로 연결시키지 못한 우리의 현대사를 볼 때 그걸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가 이제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 포퓰리즘적 저항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또 조직을 어떻게 이 포퓰리즘적 저항과 이제 결합시키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천정배 의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그렇게 안철수 후보가 혹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특히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 분단 체제나 발전주의에 근거한 우리 그 양당 구도, 양당 구도라는 기득권 체제를 뛰어넘기가 힘든 이런 상황, 또 게임의 룰을 바꾸기 전에는 그 상황을 뛰어넘기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예컨대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신당이 출연하면 그것은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격이라는 그런 발언들, 또 그 우파 중심의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안보 논리나 안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제나 단순다수제, 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또 단일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이 상황들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근데 의원수 축소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로서 그런 의견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런 의견에 투사하는 그들의 희망이라든가 염원 같은 것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우리들의 대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수 축소에 열광을 하고, 아까 우리 표학길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국민투표에 비치면 정말 이게 그 축소하자는 게 통과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우리 이 역사에서 사실 그 변화는요, 가장 그 주변에서 작은 부분들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주류 집단에 속해서 또 권력을 뭐 그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에 속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일찍이 알아채지 못하면 그 변화들이 가져올 뭐 역사의 큰 흐름들을 놓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하고 아무도 그 의원으로서 그를 지지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마지나란 부분에서 새로운 그 흐름을 만들어낸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그 과학적인 현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분석이나 정치학자로의 분석은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시민들이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개인에 투사하는 그런 희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예. 자, 백희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주시죠. 김희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나왔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이 진보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는 제3세력으로 존재하기 위해 제3세력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세력으로 존재하려면 진보 정당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그 천정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야권 내 축에서 경쟁을 하려면은 어차피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제3세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야권 내에서 또다시 어떤 대선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안철수 의원의 노선이 결국은 야권 내 그 대선 국면에 또 다른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제3세력으로 지속에 나갈 거면 진보정당 노선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주당과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을 포섭하고 그 끌어들이고 해서 그 야권 내에 그 제1세력, 뭐 제1세력이란 말이 정확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거는 지금부터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그런 분들이 그 정치를 개인 리더십으로 치환하게 돼버리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 리더십으로 치환하게 돼버리는데 사실은 그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야권 내의 세력들이 정말 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과 새로운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누가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철수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섭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야권 내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 지난 대선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회원분들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죄송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종합 토론을 마치면서 뭐 정리할 시간도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쪽이나 하기 나름이다.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또 민심은 국민 여론은 창발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조직화와 생성을 끊임없이 해가는 원리를 갖죠. 그러면 이머전스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성 과학 이론의 뭐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또 변덕스러운 것이 여론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뭐 채취도 때려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2017년 그 전에 2016년에는 야권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당연히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